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했는지를 보고 탑5 종목을 선정해서 한 종목씩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들을 살펴보는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DPC입니다. DPC 보유하셨던 분들 굉장히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뭔가 모멘텀이 될 만한 호재가 나왔기 때문이겠죠. 네, 그랩의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DPC의 가치는 스틱 인베스트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가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랩은 차량 공유 배달 업체인데요. 나스닥에 상장하게 됐을 때는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차익이 엄청날 것이다 라는 시장의 기대감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잘 보면 이 스틱 인베스트의 수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DPC의 주가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었다라는 부분이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루즈했었던 가격을 돌파해내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는 대부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 뭐 그 불꽃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조정 이후에 재반등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눌림이 싫으신 분들은 뭐 일부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정 이후에 재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으니까요. DPC 관련해서 눈여겨보시고 또 그랩의 미국 나스닥 상장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역시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상한가까지 도달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고점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분할 매도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꽤 매력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죠. 네, 한컴타운을 통한 메타버스 사업이 본격화된다라는 이슈인데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무실에 출근해서 업무를 봅니다. 근데 옆자리도 있고 앞자리도 있고 그죠? 회사에 와서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을 이제 만나고 맡은 직책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한컴타운이라는 것은 이제 사이버상에 출근하는 거예요. 사이버상에 회사가 있어요. 그럼 사이버상에 내 자리도 있고요. 사이버상에 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업무를 처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메타버스를 업무에까지 이어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지금 코로나19 뭐 백신 그 접종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어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어때요? 글로벌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네, 심각하죠.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함컴타운의 그 메타버스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뭐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이 부각됐던 것 같아요. 또한 한글과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타버스 모멘텀이 붙으면서 단기간에 이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슈팅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조금 이제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글과 컴퓨터가 꺾이게 되면 한컴 MDS라든지 뭐 한컴 위드 이런 종목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한글과 컴퓨터가 한글과 컴퓨터 관련 그 종목군들을 이끄는 대장격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글과 컴퓨터의 흐름까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을 볼 건데요. 뭐 주간 검색 종목 탑5의 단골로 나오는 종목이죠. 삼성전자입니다. 앞서 제가 시황에서 반도체주들의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 시원하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시원하게 올라가진 못했어요. 그죠? 반등 이후에 약간 주춤주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반도체주는 어쨌든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건 뭐예요? 내년 상반기, 그죠? 1분기와 2분기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였어요. 지금까지는 반도체 업황 어때? 좋아요. 4분기까지는 실적 좋아요. 하지만 내년 상반기엔 꺾일 것이다. 라는 리스크가 선반영되면서 올라가지 못했는데 지금 나오는 분석은 뭐냐면 내년 1, 2분기에 부진해도 3분기부터는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종은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앞서서 선행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부진해도 그 이유가 좋을 것 같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의 이제 반도체 업종 둔화, 업황 둔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불안감, DRAM 가격이 좀 꺾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과도한 하락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순환매, 이번 주는 고가 종목의 차익 실현, 저가 종목의
저가 매수. 네, 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이 좀 더 연장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섹터가 저는 반도체주일 것 같아요. 다만 삼성전자는 코스피와의 지수 연동성이 높고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니까 한 번에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주변주를 보시는 게 좋겠죠. 네, 반도체 장비주, IT 부품주. 네, 이런 종목군들, 섹터들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이따가 전략 시간에도 아마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반도체주는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뭐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단기 상승 이후에 매물 소화 그 이후에 반등이 전망되니까요. 요 부분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수익을 보실 분들은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IT 부품주를 보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볼게요. 반도체 장비 주 중에 이제 테스인데요. 반도체 장비 부분에 수주 개선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좀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의 모멘텀이 아직은 확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반도체 장비주의 투자 심리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테마가 강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타난다고 했죠? 테마에 뭐뭐가 나타난다고 했죠? 네, 재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자, 테마의 확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OLED 관련주도 메타버스 테마주를 엮였어요. 그죠? 게임 NFT는 네, 진작에 메타버스 관련주를 엮였고요. 요즘에 보면 삼성전기도 메타버스에 투자를 한대요. 삼성전기도 뭐 메타버스주를 엮일 수 있고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근데 이렇게 확장되고 확장되면 궁극적으로는 뭐가 메타버스 관련주다? 반도체. 네. 왜냐면 메타버스는 결국은 이제 메타와 유니버스. 그죠? 초월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구현하는 건 사이버 가상이에요. 그죠? 사이버 세대를 구성하는 건 기본적으로 반도체. 반도체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반도체 장비주 또 움직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테스가 이번 주에 급등했다가 이제 눌림이 나왔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또 재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 지금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유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많이 겪으셨을 텐데 네, 이 시기 이후에는 또 해뜰 날이 있을 거라고 보니까요.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좀 보유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인데요. 한샘입니다. 한샘은 제가 꼽은 이유가 주주환원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나쁘다 보니까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뭐 분기배당 시행이라든지 이런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회사를 칭찬해 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자사주 취득, 당장의 분기배당 이게 주주한테 아주 썩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확대라든지 무상증자라든지 자사도 취득 혹은 취득해서 소각하면 더 좋고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자 우리는 주주를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네, 주주는 우리 회사의 주인이고 네, 주가가 부진하면 우리가 부양에 대한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주는 효과라고 봐요. 그래서 한샘이 뭐 이슈로 인해서 막 급등하고 그건 아닌데 조심스럽게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결되니까요.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들을 또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탑5 종목군들은 좀 투자 관점에서 매력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요 내용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또 다양한 정보들 이 방송 이후에 장중에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건데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으로 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교육과 업황 관련된 내용들, 섹터 내용들, 종목 내용들, 교육 자료들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